아우, 돼지고기에 마늘까지 넣어서 감내까지 잡아주고 단단한 숟가락.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뭘 넣냐면 뭐야? 저 뭐지? 저 뭐지? 어? 된장 느낌이 나네 약간. 황도장입니다. 황도장이라서 중국의 된장 느낌. 황도장은 처음 들어봐요. 황도장도 된장 같이. 아, 된장 같은 거구나. 이연복 선생님께서 저한테 춘장 9, 황도장 1로 넣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 맛있겠다. 와. 아, 금방 되네. 아니, 더욱더 놀라운 건 이거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요. 네, 바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아니, 3분 요리 수준이에요. 본인 진짜. 주방도 아닌데. 네. 밥을 하는 비. 어? 마늘 왜요? 마늘 또 왜 꺼내지? 오늘은 그냥 짜장밥이 아니라 마늘 버터 짜장밥을 할 거야. 아~ 야, 나 이거. 마늘 버터? 어. 맛있어. 무슨 기름에 버터냐. 어, 그럼요. 그 기름 그대로 쓴 거예요. 어. 어우, 마늘 냄새 죽여준다. 자, 그럼 이제 간을 해야 되니까 간장을 넣어. 간장. 간장으로. 이제 약간 불을 줄여주고 간장 또 금방 타니까. 오, 노릇노릇해. 소금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그리고 밥을 넣어. 밥을 또 이렇게. 굴소스. 볶음밥에는 굴소스가 들어가줘야 맛있어. 오. 아, 냄새가. 미쳤다. 이미 뭐 냄새 좋죠, 이미. 마지막으로 진짜 대박 반전. 버터. 버터 된다. 어, 왜 버터는 마지막에 넣어요? 밥을 다 해놓고 그 밥 속에서 버터가 되어야 되니까. 되게. 버터가 들어가면 정말 고소해요, 진짜. 아이고. 우와. 마늘 버터 짜장밥. 아, 짜장밥이 또. 달걀후라이까지. 아, 우와, 이거 짜장밥 진짜 맛있겠다. 다음 메뉴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메뉴, 마늘 버터 짜장밥입니다. 어, 마늘 냄새 죽여준다. 윤성이의 소울푸드예요, 짜장. 짜장은 웬만하면 맛있을 수밖에. 근데 거기다 마늘 버터를. 너무 맛있다.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맛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향이 나요. 좀 마늘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볶음밥이어가지고 좀 느끼하면 어떨까 했는데 느끼하지 않게 정말 이 소스가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짜장 맛이 있네. 짜장 맛도 있고.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일단 야채랑 고기랑 조합은 되게 잘 어울리고. 애호박하고 채소들하고 양파하고 이 아주 조합은 너무 좋은데? 승수 씨가 끝까지 다 먹고 있습니다. 자, 승수 씨. 네. 이제 삼각김밥 도전을 외쳐주시고. 네. 자. 한 번에. 아, 궁금하다. 과연 이번에는 김이 뜯겨져 나가지 않고 너덜너덜 되지 않고 뽑아낼 수 있을지 도전! 갑니다. 그렇죠, 가르고. 오케이. 됐다. 오케이, 양쪽. 여기서 중요해요. 계속 이제 뜯으면 돼. 김을 같이 뜯으면 안 돼. 그렇죠? 어~ 그래, 이제 반대쪽. 자, 제발, 마지막. 제발. 어! 어! 이렇게 잘하시면서. 대박 맛있어. 지금 딱 씹는데 단무지가 확 씹혔어. 그냥 단무지 아닌 것 같지? 그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단무지 마요가 들어가 있어요. 단무지 마요.
임이랑 단무지가 들어간 것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단무지 작은 게 들어가니까 그게 아주 되게 환기를 탁 시켜주네. 짜잔. 소스가 아주 강렬하게 너무 맛있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맛이고요. 이거 왠지 우리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더 호불호 없이 먹을 것 같아요. 대망의 출시 메뉴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셰프가 대망의 1위를 차지를 할지. 각 전문가 평가단 25%, 스페셜 평가단 25%의 비중으로 평가 점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참나물 닭고기 달걀 덮밥에 송채립 마늘버터 골뱅이 덮밥에 차이란이냐 마늘버터 짜장밥에 2,000원이냐 북분자 대왕창어밥에 이태곤이냐 결과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떨릴 일인가? 현수도랑 우리 쌀 메뉴의 최종 우승자는 어떻게 누구야? 우승자는 마늘버터 마늘버터 짜장밥에 이태곤 짜장밥에 이태곤 제가 너무나 탐이 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상품인 것 같아서 사실 삼각김밥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토핑의 역할인데요. 이 오독오독한 이 단무지의 이 식감이 전체적인 삼각김밥의 그레이드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왜 단무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무지를 추가해가지고 까닥까닥 하면서 그 짭짤한 맛이 또 느낌을 잡아주네. 야 이거 아예 머리 잘 썼다. 마늘의 그런 알싸한 살짝 맛이 약간 그런 느끼한 걸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고 우리 황윤성 씨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